자, 오늘 포켓그라운드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자, 오늘 포켓그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 처음엔 좀 평화롭게 가야지. 가자. 포켓그라운드는 이제 이 칼로 상대를 때면 강제 배틀을 할 수 있습니다. 배틀에서 도망칠 순 없고요. 만약에 배틀에서 도망치게 되면 베베! 빠르게 상자들을 파밍하면서 어떤 포켓몬을 키울지 결정하는 것도 이 컨텐츠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제 바틀로 포켓몬은 백돌이! 이상한 나왔으니까 팡루를 바로 진화시키면서 맥구리가 됐네요. 안 키워요. 야생 포켓몬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예. 망했죠, 이런 경. 이런 경우는 망했다고 볼 수 있죠. 시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배틀은 21분의 시작이니까 제가 21분 되면 방송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우트볼! 일단은 개무소 잡아줍니다. 개무소가 진화가 빠르기 때문에 퀵볼로도 금방 잡히죠? 심지어 개무소는 이산화탄이 좀 많이 뜨는데 이러면 이제 좋은 포켓몬 한 마리만 얻으면 100렙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부마? 아, 근데 포켓몬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포켓몬 상태가 좀 좋은 포켓몬이 나와야지 키울 가치가 있는데 진화도 힘들고 애매한 포켓몬들만 나오니까 이게 키워야 되나 이런 마인드가 되기도 하고. 자, 개무소 한 번 더 도전하고 혹시 모르니까 저기는 단대기까지 잡아줍시다. 단대기는 배틀 걸어서 잡자. 경험치 배율이 10배이기 때문에 잡기 포켓몬 한 마리만 죽여도 레벨업이 금방 되거든요? 아이 모르겠다, 첫판이니까 그냥 해, 하는 대로 해, 느낌대로 하자고. 자, 개무소 단대기 잡았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개무소랑 단대기가 좋은 포켓몬으로 진화해주면 땡큐거든요. 조로와. 아니야, 이 조로와도 진화하는데 좀 빡세잖아. 리드런 키우겠습니다. 리드런은 그나마 금방 진화하니까 리드런 키우면서 다른 포켓몬 각 좀 잽시다. 자, 구구는 마토볼로 잡아줘서 그냥 바로 잡아주고요. 자, 구구 잡아주고요. 잡혔나? 잡혔네. 리드런 레벨업 금방 할 거예요. 리드런이 16대 리드니나로 진화하는데 포켓그라운드는 진화가 랜덤이다. 마기아나!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포켓몬 재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파밍하면서 마기아나 위주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은왕간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종족값도 높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개체값이 높으면 굉장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긴 포급력 키우고 있는데 벌써? 자, 마구찌르기로 한 대 때려주고 한 번 더 마구찌르기로 마무리해주면 레벨업이 3업했네요. 어휴, 조심해. 자, 배틀에서 패배한 트레이너분들은 바로 나가주세요. 상자 좀 남아있는데 상자 좀 털면서 갈까? 근데 마기아나가 지금 쪼랩이라 그런지 능력이 없다. 이게 기술이 없어요 지금. 약간 큰일 난 게 마기아나 좋은 포켓몬 뜨긴 했는데? 네, 야생 포켓몬가 배틀에서 패배해서도 탈락입니다. 포켓몬이 다 죽으면. 이거 진짜 이상화탕 36개나 모은 게 보니까 이거 가능은 해요. 이거 될 것 같아요. 마기아나 100렙 찍고 은왕간 작업 갑시다.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우루 같은 약한 친구들도 잡아먹으면 너무 좋죠. 나 죽냐? 설마? 아니지. 이거 혹시 이거는 좀 불안하다. 회복약 하나 쓰자. 회복약 이런 데서 쓰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환상비? 나쁘잖아요. 오, 시간이 지나갔다. 휴. 여러분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배틀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보이면요 배틀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다면 빠르게 사람들을 잡으면서 진화하면 되겠고, 약하다면 빨리빨리 도망치면서 파밍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마귀 하나 생구 쥐어서 열심히 해주고 이제 슬슬 쓸만한 아이템이 좀 나오는구만. 기술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상화탕은 좀 하는 게 모으고 나서 하는 게 낫고 두 번째 보급 들어갑니다. 규칙이 뭔가요? 게임 시작하면 규칙이 나옵니다. 이상화탕 하나 더? 나쁘잖아요. 지금 70렙까지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한 60렙까지 업한 다음에 먹이는 게 낫겠죠. 안정성이 높은 먹다남 음식. 이게 신발이 이제 뜨네. 진득이 떴어야 되는데 초반에 신발이 뜨냐 안 뜨냐에 따라 또 파밍 속도가 확 달라지거든. 지금 보시면 배틀 시작하고 있죠, 시청자분들. 바닐푸티 한번 잡아주고요. 환상의 포켓몬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마기아나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울한테 포켓몬을 기절시킬 때마다 특수 공격이 오르기 때문에 원맨 쇼하기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죠. 이러면 좀 고래 포켓몬을 잡으면서 레벨링을 하고 싶은데 턱없니가 있네요. 일단 저는 마기아나 원맨 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골고루 키우지 않고. 어? 보스 포켓몬이 떴네요. 잠시만요. 저거 잡으면 레벨링 기가 막히거든요. 풀타입이라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 오로라 빔으로. 아씨, 올라가 올라가. 야야 밀지마. 야, 껴죽지 마라. 내가 잡을 거다. 그렇지, 배틀 걸어줘서 오로라 빔. 메가드린 안 아프죠? 이건 잡았죠? 먹다 남은 사과로 체력 회복해주면서. 이게 기술 포인트도 중요하긴 한데. 자, 마기 하나 포거. 기어 체인지. 속도를 크게 올린다? 어시스트 기어보단 나을 것 같네요. 이걸 왜 줘! 이 뭐야? 어, 여러분들 이거 원래 줘요? 이거 주는 거였어? 나 진짜 처음 먹어봐. 뭐야 이거? 이걸 왜 줘?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기아나 레벨링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스라크도 한번 잡아볼까요? 스라크 50레벨. 제가 상대하기 개정되기 좋겠죠. 오로라 빔. 빔, 빔. 오로라 빔. 트릭카드? 아니에요. 근데 하면서 느낀 건데 왜 이렇게 평화롭냐? 왜 이렇게 평화롭지? 여러분들 지금 저만 평화를 즐기고 있나요? 게임이 너무 평화롭지 않나? 아니 이거 배틀로얄 컨텐츠인데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닌가? 아, 99 폭업하는 거 봐. 야 이거 뭐야? 99 보루지로 진화했어. 이런 젠장. 어,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100렙까지는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언헤드 기어체인지 빼자. 자, 좋습니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좀만 더 파밍할까? 저기로 간보고 있다 지금. 좀만 더 파밍.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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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야야야야, 자시아는 아니지. 자시아는 해보지. 야, 저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 정도면 저 100렙 만들 수. 아, 1원만 더 하면. 야, 어떻게든 1원만 더 안 되냐? 어떻게든 1원만 더 안 되냐? 자기장 다 오기 전에? 오, 이 핑크 디그라는 뭐야? 그 무한 배틀 걸리신 분들은 무한 배틀 걸리신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저 무한 배틀 걸렸다. 됐다. 여러분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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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이제 지금 배틀 걸리면 안 돼? 이 집 마이 턴이야? 이게 산을 올라가는 루트도 있거든요. 이렇게 점프맵을 제한한다면. 이거 막혔네. 여기서 매겨. 바동탄까지. 자, 100레벨 갑니다. 마기아나 아이언헤드보단 특수공격 위주로 찍으면서 소울아트가 특수공격을 올려주기 때문에 전자포. 아니야, 너무 명중률이 낮아요. 포켓몬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플레로키런 이건 꼭 배워야죠. 뭘 빼지? 트리오. 환상빔 빼겠습니다. 그렇지. 은호왕관 특수 공격 올리고요. 스피드 올려줍니다. 트리오. 이제 특수 공격과 물리 공격이 굉장히 높아진 마기아나다. 외곽에서 싸우면 지금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거야? 큰일 날 걸 지금. 큰일 나요.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야 이 불카노는. 나 너무 화가 나. 안 되겠어, 너 죽어. 오지기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건 거야? 나 너무 화가 나. 좋았어, 포켓몬 배틀이다. 죽어. 자, 탑립스 죽어.
지금 이런 포켓몬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건 거야? 나가!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넌 뭐야? 왜 나 앞에 있어? 소콘이야? 독산 가자? 안 돼, 넌 똥락이야! 넌 똥락이야, 어? 나 너무 화가 난다니까? 어? 나 막 화가 나! 화를 주체 못하겠어, 널 때려야겠어! 어? 그렇지! 다음 포켓몬, 판정, 그렇지! 가뿐하게 초판부터 1등 가나? 언더라이 파동산, 그렇지! 포켓몬을 잔뜩 잡았지만 좋은 포켓몬이었구만, 이 녀석! 아리오! 아, 토게팅은 나쁘지 않은데, 토게키스가 아니라, 안 됐다! 자, 마무리해주고요, 피피맥스로 피피 한번 채워주고, 오히려! 목단한 음식으로 체력이 되고 차고 있어요. 오, 지금 시비 걸렸고요. 저기 또 싸움 났어요. 지금 포켓몬 배틀 하고 있습니다. 저기 넌 뭐야? 헌틸 뭐야? 블레로 캐논이야. 지금 70레벨 헌틸 가지고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이게 양악인가? 튕기면 뭐 어쩔 수 없죠.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안돼, 그만 못해. 상금은 내 거야. 그렇지. 배틀에서 패배하신 분들은 나가주시고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외곽에서 저렇게 배틀이 오래 질질 끌리면요, 경박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먹어야 된다. 비크티니, 비크티니가 나왔다고. 블레로 캐논. 어,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 버텨? 어? 로트 캐논? 그렇죠. 특공 올라고요? 아이, 8레벨 블레이번 뭐야? 어? 파동탄! 특공 계속 오르고 있어. 약한 포켓몬 나오면 큰일 날걸? 파동탄 한 번 더. 릴레돌레드? 안 되지. 그렇지. 아, 너무 쉽다. 안에서 싸우지 마라. 개난다. 싸우지 마라. 좋은 공격 소리 바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어허 어허. 너희들끼리 싸우지 못할까? 오호호, 지금 도네로스랑 어? 지금 싸움이 끝난 건가? 아유, 패배했는가? 어휴, 잡아먹어볼까? 어, 어떡하지 이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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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둘이 싸우고 있네. 야, 어차피 어, 경박사 나간다. 도망치면 안 돼.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아, 너희들끼리 싸워. 안 싸우면 뭐 어디가 어허, 너무 도망가기 좁지 않아? 내가 또 반대로 달리면 어떡하려고? 짜잔. 니그라 뭔데? 아, 배들 빨리 하세요. 그렇지. 기아베띠? 어딜 기띠야? 어차피 죽을 거. 어? 죽어. 이씨. 뭐야? 디그 한 마리밖에 없었어? 나가세요. 어, 지금 둘이 어, 동맹한 거야. 지금 안 싸워? 그럼 내가 다 잡아먹는다. 누가 2등할까? 누가 2등할까? 누구 2등 시켜줄까? 이 사람 죽여야지. 자, 바동탄 써주고요. 아, 컷. 자,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 그렇게 도망가왔다 살 수 없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자. 어, 고디머절? 어, 잘못 썼는데 나 이거? 파동탄 썼는데? 어? 에이, 그렇다고 한 방에 죽진 않겠죠. 어, 야, 안 아프다, 야. 어, 플레르키는도 한번 써 볼까? 어? 그렇지. 특공 크게 떨궈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 날개 쉬기 잠시만요. 날개 시기는 반칙 아니냐? 이러면 저도 포켓몬 바꿔가지고 다운된 랭크 바꾸고요. 아이고, 넉돌이님께서 마더몰 멤버십 바이브 나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시 마기 하나 내보내서 로우토켓을 써주고요. 아플걸? 싫은 소리 빗나갔는데 심지어? 나 이게 이제 여기서 플레르키론 한 방이면 죽지 않을까? 죽나? 그렇지! 넌 죽었다! 오케이! 마무리! 살아계신 분 없으시죠? 저분들은 나갔다 게임 끝난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렇게 해서 아지민 승리! 쉽구만! 다음 판 넘어가 보자고요.